여러분 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오늘은 겨울 캡슐 옷장이에요. 기본템들 위주로 보여드릴 겁니다. 짜잔!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캡슐 옷장에서 빠지면 안 되는 티셔츠 같은 역할을 하는 화이트 니트입니다. 이 제품 제가 지난번에 겨울 캡슐 옷장 작년? 재작년이었나요? 그때도 보여드렸던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에버레인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거고 사이즈는 XS몰 사이즈고요. 캐시미어 니트입니다. 그래서 만졌을 때 굉장히 부드러워요. 저는 이거를 이너웨어용으로도 자주 활용을 하는 편이고 이거 단독으로도 입는 편입니다. 이게 핏 자체가 완전 딱 붙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넉넉하지도 않고 딱 중간 정도의 클래식한 핏이거든요. 그래서 두루두루 활용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컬러감 자체가 아이보리 컬러다 보니까는 관리하기도 좀 편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사실 여기 있는 이 블랙 캐시미어 니트 이것도 기본템이잖아요. 이거랑 같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저는 겨울 기본 이너웨어로 많이 입고요. 뭐 여기에다가 추가로 더하고 싶으면 티셔츠 종류 같은 경우에는 자주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와이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런 면 티셔츠 가을 뭐 여름에 쌓아놨던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사실 제가 이거를 처음 샀을 때는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 이런 기본 캐시미어 니트를 만드는 곳이 거의 없었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기본적인 니트가 나오는 브랜드가 SPA 브랜드라고 할수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무신사 스탠다드에서도 봤고요. 탑10에서도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이거랑 거의 비슷하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요즘 에버레인은 한국 웹사이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주문하려고 그러면 좀 번거로워진 감이 없지 않아서 국내 브랜드에서 구매하실 분들은 뭐 그런 브랜드들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우리가 또 겨울에는 터틀넥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터틀넥 요거. 이것도 제가 입고 나올 때마다 어디 거예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던 제품인데요. 이거는 클럽 모나코에서 이것도 진짜 오래전에 샀던 아이템이에요. 이거 디테일이 특징인데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단추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포인트도 되고 요즘에 하프집업 같은 거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그게 뒤에 달려있는 단추로 달려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컬러감도 약간 베이지빛? 회색빛? 이런 게막 섞여있는 오트밀 컬러에 가까운 그런 아이템이라서 두루두루 활용하기가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카멜 컬러라든지 이런 거랑 조합이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터틀넥 이런 베이지 컬러는 겨울 캡슐 옷장에 거의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적어도 아이보리 컬러의 터틀넥 정도는 있는 게 확실히 두루두루 활용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지난번에 야금템 영상에서 이거 소개를 하다가 뺐더니 여러분들이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이 제품은 토템에서 나온 스트라이프 니트입니다. 이게 워낙 인기템이라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도 그만큼이나 정말 갖고 싶었던 아이템이고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제품은 비교적 최근에 구매를 해서 거의 많이 입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하나 정도는 캡슐 옷장에 넣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성하실 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이 제품은 소재가 울이랑 코튼 혼방이에요. 그래서 되게 톡톡한 그런 니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스트라이프 니트도 좀 편한 거 찾으려고 하면 쉽지가 않잖아요. 좀 크롭한 기장이라거나 아니면 좀 붙는 핏이라 가지고 좀 편하게 입기가 어려운 그런 아이템들이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넉넉한 핏이다 보니까 그냥 레깅스 같은 데다가 둑둑 위에 걸쳐도 너무너무 편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넣어봤어요.
핏이 진짜 편해 보이죠? 이거 소매는 조금 길게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소매 긴 거, 치렁치렁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다른 제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비슷한 실루엣으로 아르켓 같은 브랜드에서도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짜잔! 요겁니다. 또 이너웨어로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죠. 겨울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블랙 터틀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소재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거든요. 겨울에는 이렇게 좀 붙는 핏이 약간 시스루 느낌의 그런 모 100%의 터틀넥 하나 정도 있으면은 이거는 원피스 안에 입어도 되고 니트 안에 입어도 되고 그냥 추울 때마다 내복처럼 어디에나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예전에 캡슐 옷장, 겨울 캡슐 옷장 올렸을 때도 제가 보여드렸던 아이템이에요. 좀 트렌디한 느낌도 나면서도 제가 이번에 그 올렸던 나만템 같은 경우에도 더 일만 니트 안에다가 제가 이거를 코디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디에나 두루두루 활용하기가 좋아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코스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네, 코스 제품 맞습니다. 울 100%예요. 울 100%인데 되게 부드럽고요. 진짜 입었을 때 따뜻해요. 블랙 터틀넥이요. 비침 있어 보여요 라고 하셨네요. 아, 이 블랙 터틀넥 입을 때 이너웨어를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재작년 그 겨울 캡슐 옷장 보시면 제가 블랙 이너웨어를 입고 이거를 연출을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니트 원피스예요. 블랙 니트 원피스. 이것도 제가 몇 년째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아이템이라서 입고 나올 때마다 올해도 물어보시고 그런 제품인데, 이게 Another Stories 아이템이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모랑 합성 소재가 섞여 있는데 까끌거리는 거 전혀 없이 엄청 부드럽거든요. 이런 제품 촉감을 실제로 만져보고 구매를 하면 좋습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지도 좀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이 바지는 크림진이에요. 뭐 크림진 자기 체형에 잘 맞는 거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은 두루두루 또 활용하기가 좋죠, 겨울에. 이 제품은 케이트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 제가 이 케이트 크림진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구매를 하고 싶었었고 올해 드디어 샀어요. 근데 얘가 핏이 살짝 독특하게 나온 그런 아이템입니다. 원래 이 케이트라는 브랜드는 이런 핏만 나오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되게 클래식한 그런 핏도 있고 그런데 저는 올해 조금 더 유니크한 그런 감성을 더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넣을 수 있는 제품으로 그런 바지 핏도 조금 다르게 선택을 해봤고, 이게 테이퍼드 핏이라서 좀 약간 트렌디한 느낌으로 연출을 하기가 좋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냥 우리가 또 청바지도 하나는 있어야 되죠. 겨울이라고 해서 우리 청바지 안 입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중청에서 진청 사이? 요런 아이템을 하나 또 넣어봤어요. 이 제품은 플렉에서 나온 거고요. 지난번에 제가 플렉 제품 여러 가지 모아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보여드렸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짜잔, 이런 식으로 입을 수가 있는 아이템이고, 이 제품은 특징이 약간 이렇게 와이드 핏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뭔가 안에 부츠 같은 거를 신는다거나 해도 별로 부담스럽지가 않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청바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블랙진, 짜잔, 이렇게 블랙진도 있습니다. 이 블랙진도 무조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제품도 테이퍼드 핏이거든요. 그래서 입으면은 평소에 하이웨이스트에 되게 슬림한 핏만 입으셨던 분들은 처음에 되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막 다리가 항아리 같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저는 요즘에 이런 핏을 많이 입고 다니다 보니까는 되게 편하고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타일 도전 같은 거 좀 해보고 싶으시면 시도를 해봐도 좋겠다 싶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도 따뜻한 바지도 소개해 주세요 하는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 근데 저는 따뜻한 바지 따로 막 이렇게 안 보여드린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기모 바지를 입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사실 이런 아이템들은 다른 계절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에다가 뭘 더하면 되냐면, 짠! 레깅스!
레깅스를 겨울에 이 안에다가 그냥 입으면은 사실 기모바지보다 훨씬 더 따뜻하거든요. 네. 거의 이제 레깅스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고, 이 제품은 룰루레몬에서 나온 레깅스입니다. 블랙 기본 레깅스이고, 운동할 때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추운 날 이너웨어로도 입을 수가 있고 그런 아이템이에요. 레깅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기모 레깅스도 시도를 해봤어요. 그거 단독으로도 입으려고. 근데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부드러운 소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는 쉽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템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캡슐 옷장 좀 오래 활용할 만한 거, 두루두루 다 쓸만한 거, 이런 거 위주로 많이들 보여드리다 보니까는 그런 걸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이렇게 딱 단출하게 어떤 계절에나 활용할 수 있는 이 블랙 레깅스 기본형으로 갖고 나와봤습니다. 이 제품은 뭐 이렇게 특징이 옆에 주머니도 있고요. 실제로 운동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힙 라인 같은 것도 스포츠 하는 용으로 다 나온 그런 아이템입니다. 레깅스 같이 입으면 답답하지 않나요? 두 겹이면 하의는 좀 답답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라고 하신 분도 있네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본인의 취향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계절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로 같이 입는 거를 선호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만 기모로 입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와서 바지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남아있어요. 짜자잔, 따뜻한 바지 이야기 하셨는데, 울로 소재로 된 슬랙스 종류는 하나만 입어도 되는 겨울 바지 중에 하나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클럽 모나코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 특징이 바지 통이 막 슬림 스트레이트 핏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바지 핏이 좀 넉넉해야 겹쳐 입기도 좋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겨울용 바지는 조금 더 통이 넓은 스트레이트 핏, 이 정도 되면은 너무 격식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두루두루 활용하기가 좋죠. 근데 요즘에는 조금 더 여기에서 만약에 나는 트렌디함을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 더 통이 넓은, 여기 턱이 막 이렇게 많이 들어간 그런 제품 같은 것도 되게 좋은 선택이에요. 약간 더 와이드한 그런 핏 같은 것도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키 150대 질 좋고 가격 합리적인 코트 있을까요? 총장 때문에 매번 고르다 지치네요 하는 분이 계시네요. 그 코트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코트류를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아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블랙 코트입니다. 실제로 입어서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클래식 핏, 테일러드 핏의 그런 블랙 코트들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코스 제품으로 그런 거 하나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여드릴까 하다가, 사실 요즘에는 많이 겹쳐입고 이러다 보면 특히 이런 토템 니트 같은 거 되게 벙벙한 거 이런 거 오버사이즈 핏으로 입다 보면은 코스 코트 같이 슬림하게 떨어지는 거는 안에 저런 걸 입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넉넉한 핏에 손이 가게 돼서 이걸로 바꿔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블랙 코트도 캡슐 옷장에 무조건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은 아이템이죠. 그리고 코트는 좀 오늘 여러 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좀 더 했어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릴 아이템은 자습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베이지색 코트입니다. 이 제품이에요. 자습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거고요. 키 150대, 저도 키 150이잖아요. 키 150대가 입었을 때 이렇게 맥시하게 기장이 살짝 떨어지는 편이고요. 요즘에는 맥시 코트를 워낙 많이 입다 보니까는 저는 이 정도는 충분히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안에 누빔 처리도 되어 있어서 되게 따뜻해요. 또 한 가지 보여드릴 코트는 인사일런스의 코트입니다. 이 제품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요즘에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면서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코트 핏 자체가 세미 오버사이즈 핏으로 나와서 제가 어깨가 좀 좁은 편이라 이렇게 잡아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 잡아주면서도 실루엣이 딱 요즘에 입기 좋은 그런 실루엣이라서 이거 하나만 걸쳐도 뭔가 느낌 있는 그런 스타일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캡슐 옷장스러운 아이템으로 하나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나더 스토리지의 베이지색 코트입니다. 이거를 제가 한 3년 전에 샀나? 그런데 지금까지도 매년 겨울마다 이 아이템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템입니다. 이게 허리에 이렇게 벨트도 있고 기장도 별로 많이 길지가
않아요. 요즘에 나오는 되게 맥시한 기장의 코트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더 짧은 편이라서 두루두루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무게감도 굉장히 가벼워요. 가벼우면서 그다음에 여기 단추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그냥 일반 울이랑 그다음에 알파카 소재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나일론도 조금 섞여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아이템이고 이게 알파카가 일단 들어있어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만져봤을 때 기본템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야금템으로도 아주 자세히 소개했어서 잠깐만 그냥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막스마라의 카멜색 코트입니다. 요것도 사실 이런 캡슐 옷장에 하나 정도 있으면 되게 활용도가 높고 카멜 컬러 자체가 이런 베이지색이랑 조합이 너무 좋잖아요. 아이보리 컬러랑 그래서 이것도 두루두루 좀 입기가 좋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패딩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패딩을 어떤 거 두 가지로 넣을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일단 숏패딩 하나랑 웅패딩 하나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애나더 스토리즈에서 나온 숏패딩이고요. 그 패딩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죠. 이게 브라운 컬러라서 제 얼굴 색이랑도 잘 어울리고 베이지랑 같이 조합을 했을 때 예쁜 아이템이라 넣어봤고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롱패딩은 너무나 유명한 탑10의 롱패딩입니다. 오늘 밖에 또 나갈 때는 눈이 많이 왔잖아요, 서울에. 그래서 탑10 롱패딩 요거를 입고 나갔어요. 많이 추울까봐.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아주 만족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양한 겨울 기본템 1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아이템들로 캡슐 옷장을 구성을 한번 해두면 옷 고민 없이 편하게 이것저것 매치를 하기가 너무 좋아요.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